자, 그럼 파트별 강의 가겠습니다. 인트로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곡을 통기타 스트로크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타와 성악 4강 리듬 트레이닝과 기타와 성악 6강 슬로우 고고를 좀 보고 오시면 많은 참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명은 4강과 6강을 본 사람들에 맞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를 보시면 인트로에서 저도 많이 쓰는 스트로크 패턴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딱두 박자짜리 패턴이에요. 그 말은 두 박자가 계속 반복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두 박자만 알면 돼요. 자, 코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타박부에 나와 있는 대로 잡으시면 되니까 코드 설명은 생략하고 패턴, 스트로크 패턴, 슬로우 고고 패턴인데요. 앞에는 점8분음표와 16분음표가 있는 한 박자 보시면 다운, 업에 치는 거죠. 숫자로 따지면 1, 2, 3, 4에 치는 거죠. 1하고 4, 다운, 업, 그 다음에 다운, 다운, 업. 딱 요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이렇게 두 박자짜리 패턴이니까 두 박만 계속해서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로크는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1, 2, 3, 4, 1, 3, 4. 그리고 액센트는 첫 박과 두 번째 박의 드럼을 생각하면서 치시면 되겠습니다. 쿵, 짝, 짜자, 쿵, 짝, 짜자. 이런 식으로 액센트를 쿵에 넣고, 짝에 넣고, 쿵, 짝, 짜자, 쿵, 짝. 자, 그런 식으로 반복하면 인트로는, 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트로를 쭉 한번 쳐볼게요. 셋, 넷. 이제 A 파트 설명할 건데요. A 파트는 A 파트도 두 박자짜리 패턴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 다운, 업, 업, 다운, 업. 이두 박입니다. 1, 2, 3, 4, 1, 2, 3, 4. 한 박을 네 개로 나눈 스트로크 16비트 패턴이죠. 리듬 트레이닝 4강과 기타와 성악 6강을 참조하시면 금방 하실 겁니다. 다운 업, 업, 다운, 업. 1, 2, 3, 4, 1, 2, 3, 4. 그리고 코드는 타박부에 나 있는 대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반복해서 해볼게요.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업, 업, 다운, 업. 1, 2, 3, 4, 1, 2, 3, 4. 1, 2, 3, 4, 2, 3, 4. 자, 이대로 코드만 옮겨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와 함께 가볼게요. 자, 이렇게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계속 똑같죠? 두 박자가. 혹시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인트로 했던 패턴 그대로 쳐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B 파트. B 파트도 A 파트랑 같이 똑같습니다. 다운, 업, 업, 다운, 업. 자, 들어갈게요. 나에게 너 이거구나. 내 외롭던 지난 시간에 환하게 비춰주던
앞으로 보면서 하니까. 빛나는 보석처럼 너의 약속이 돼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후렴이죠. C 파트는 코러스 후렴인데 여기서 좀 빌드업을 시켜줍니다. 스트로크에서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게죠.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액센트만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쿵 빠 쿵 빠 쿵 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스트로크만 보여주면 가볼게요. 노래랑 너에게 눈 해질랑 노을처럼 한 번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지금 마이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리가 좀 찌그러집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소중했던 소중했던 뭐지? 소중했던 우리 별의 기억하며 자, 아마 후렴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이 부분이 이것도 우리가 한 박씩 계산하면 되겠죠? 다운 up down up down up down up down up 숫자로 하면 한 박씩 네 개를 접었을 때 1 2 3 4 1 2 3 2 3 4 1 2 3 4 다시 지금 C 코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1 2 3 4 1 2 3 1 2 3 4 1 2 3 4 down up down up down up down up down up 간주 부분. 자, 간주 부분은 이것도 두 박자짜리 패턴인데요. 다 두 박자만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 곡 하시다가 어려우면 앞에 인트로처럼 계속 치셔도 돼요. 그렇지만 간주답게 이렇게 하신다면 첫 박은 한 번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에서 2를 쉬고 2, 3, 4. 지금 이 숫자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 모르신다면 기타 화성 4강과 6강을 다시 보고 오세요. 첫 박은 1번만 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은 1 허스트로 2, 3, 4. 2, 3, 4.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숫자로 하면 1, 2, 3, 4, 1. 2, 3, 4. 자, 가볼게요. 간주입니다. 마이너 2 3 4 B 마이너 2 3 4 C G A 마이너 7 D. 자, D는 앞에 인트로랑 같은 리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후렴처럼 또 간주인데 빌드업을 시켜 줬죠. 똑같습니다. down down up down up down up 자, B 다시 부터는 또 똑같아요. 앞에 A와 B와 B 다시와 뭐 C 다시는 똑같습니다. 마지막 엔딩 부분 요것만 하면 이건 끝납니다. 자, 여기가 제일 섹션 부분이죠.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다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자, 해보면, 자, 일단은 C코드 두 방만 볼게요. 네, 나중에 파이프라인 한번 하겠습니다. 다운, 업, 다운입니다. C, 다운, 업, 다운. 1, 2, 3, 4, 1, 2, 3. 자, 됐죠? 그 다음에 D서스포의 D7도 똑같습니다. 다운, 업, 다운, 업. 뒤에만 한번 더 쳐주죠. 1, 2, 3. 4, 1, 2, 3, 4. 자, 그래서 이 C와 D 코드 한마디로 연결해보면 down, up, down, down, up, down, up. 1, 2, 3, 4, 1, 2, 3, 1, 2, 3, 4, 1, 2, 3, 4. 이 숫자가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모르신다면 기타 화성학 4강과 기타 화성학 6강을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와 함께 해볼게요. 이거예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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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sus4, D7, D7. 마지막 C, down, up, down, down, up, down, up. 자, 마지막 마디 G. 이거는 down, up, down. 1, 2, 3, 4, 1, 2, 3. G로 해보면 1, 2, 3, 4, 1, 2, 3. 쉼표에서는 커팅을 해줍니다. 손으로 가볍게 대주면 됩니다. 1, 2, 3, 4, 3. Down, up, down.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한번 여기만 연결해 볼게요. 한 번만. 셋. 그림처럼 담아주기를. 일렉 솔로 파트 인트로부터 보겠습니다. 일렉 솔로는 인트로와 간주 그리고 엔딩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인트로부터 보겠습니다. 자, G 메이저 펜타토닉을 이용해서 솔로를 했는데요. 자, 앞에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박 쉬고 세 번째 박부터 초킹으로 10 플랫에서부터 여기서 슬라이딩으로 이 부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 투. 네. 슬라이딩 앞에는 초킹으로 밴딩이죠. 자, 이게 밴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12플랫까지 가서 음을 만드셔도 됩니다. 특히 어쿠스틱 기타로 솔로 하실 분들은 이거 하다가 줄 끊어먹지 마시고 혹시 안되겠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음을 한음 올려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마디 가겠습니다. 으따라다라라라라 따라라란. 자, 여기는 자, 한마디씩 볼까요? 자, 여기 부분입니다. 8분 10초를 쉬고 여기까지입니다. 천천히 자, 여러분들이 천천히 손을 보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셋, 넷, 원. 네, 됐죠? 그 다음에 따따라다 여기서도 따라다 둘 끊어준 다음에 셋 N에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쓰리. 쓰리, 앤, 따, 따, 쓰리, 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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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여기 슬라이딩으로 10에서 12. 그 다음에 그대로 3번 손가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단,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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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됐죠?
따라단 따라단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따라라라단 여기서 따라단 다음에 슬라이딩으로 7 이렇게 하시면 인트로가 되겠습니다. 인트로를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을 보시면 되겠죠. 앞에는 지금 기타만 나오는 부분인데요. 갑니다. 원, 투. 백킹이 강렬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간주 가겠습니다. 앞에는 기타만 나오는 부분이죠. 기타만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드럼이 나옵니다. 원, 투. 그러다가 이제 간주에 또 나옵니다. 간주 보시면 화면 보시면 한 박자 쉬고 원 다시 한번 원 쉬고 원 이겁니다. 초킹을 한 상태에서 내려오면서 풀링 초킹 내려오고 3, 2, 1, 2 아까 1, 2, 3, 5, 6만 쓰여진다고 그랬죠? 3, 2, 1, 2 이렇게 됩니다. 됐죠? 올려서 올린 상태에서 내린다는 거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3, N에 나옵니다. 따다다 1, 2 1, 2, 3 따다 따다 지금 계속 이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따다 자 여기까지 자 이 세 마디 해볼게요. 갑니다. 원 투 쓰리 포 까지입니다. 그다음에 그 따라다라라라 따라따라라 여기 한 마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든다 든다 든다. 자 일렉이나 통기타 치신 분들 천천히 제 손 보시면서 같이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셋 넷 그 든다 든다 든다. 자, 요 한마디만 계속 두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세, 네, 뜬다, 뜬다. 다시, 세, 네. 마지막, 세, 네. 끝.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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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따라 그 다음에 따라 이건데요. 자 이거는 천천히 하면 좀 어색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10과 10두 개, 두 줄을 같이 1, 2번 줄 같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으 짜자 짜자 이게 제일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지막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자, 이 G 펜타토닉은 여기 G 폼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자, 펜타토닉 스케일 그대로 여기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더. 셋, 넷, 팔. 아. 15에서 초킹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서 많이 쓰는데요. 3번 손가락으로 14, 14를 다 해줍니다. 그다음에 야, 솔로 파트 설명하기가 힘들구나. 처음 하니까. 자, 해볼게요. 반복 한번 더. 다들 11세 아, 한번 더, 마지막. 셋, 넷, 14, 11. 자, 그 다음에, 으따라라라라라라라라. 펜타토닉. 요거는 뭐, 악보 그대로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주도 음악에 맞춰서 반주에 맞춰서 한번 쳐볼게요. 악보가 좀잘 보여야 되는데, 내가 외우지 않는 곡이니까 좀 실수도 할수 있겠습니다. 해볼게요. 특히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냥 초킹해서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초킹은 3번 손가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박자에 맞춰서 그다음에 여기도 세 번째 N 박자에 나오죠. 세번 3박 반에 나오죠. 원, 투, 쓰리. 딴다라라라라, 그 딴다라라라라, 딴, 딴드다드다드, 딴드다드다드. 그 다음에, 그 딴드다드다드, 팔팔십, 막, 욕 같네. 팔팔십, 팔십십.
다들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자, 8, 8, 10, 8, 10, 10. 따라따다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흩다 원앤에 나오죠? 여기서 2박을 끕니다. 1&2 그 다음에 3부터는 펜타토닉 스케일로 내려옵니다. 1&2, 3, 4. 여기는 뭐 쉬워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1&2, 3.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나오는 분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이거 리듬 공부예요. 리듬 공부. 그냥 12부터 13. 13, 12, 18, 7, 9, 7, 8, 8, 8. 이거는 펜타토닉 스케일이라기보다는 메이저 스케일인데요. 자, 해볼게요. 스타다. 13, 12, 18, 7, 9, 7, 8, 8. 저 오른손을 보면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스트로크 하듯이 리듬을 타면 채워요. 1, 2, 3, 4, 1, 2, 3,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계속 일정하게 한 바퀴에 네 개씩 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 네 개씩. 1, 2, 3, 4, 1, 2, 3, 4, 13, 12, 18, 19, 7, 8, 8, 8. 대신 이어야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엔딩 코러스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에게 갑니다. 어, MR에는 이게 없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